지금 저는 비치빙에서 풀윙으로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되게 한적하네요. 여기가 새로 생긴 리조트라 그런지 그렇게 아직 입소문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랑카이 자체는 관광객이 코로나 피크 때보다 많이 회복되었다고 들었는데 여기 리조트는 되게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입니다. 심지어 토요일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의 임무가 이렇게 저평가되고 알려지지 않은 리조트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라고요? 카마르 리조트입니다. TMI로 카마르는 아랍어로 달이라는 뜻이에요. 아빠 까빠 안녕하세요, 바다 라일라입니다. 오늘은 끄다주의 보석이라고 불리우는 랑카위 섬에 왔습니다. 로컬 리조트부터 국제적인 리조트 체인까지 여부저부 정말 많은 리조트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랑카위인데요. 이곳에 갓 문을 연 따끈따끈한 신생 로컬 리조트가 있다고 해서 오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카마르 리조트이고요. 문을 연 지 약 1년밖에 안 된 리조트이기 때문에 몰라서 좀 손님들이 적어서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런 좋은 곳을 발견해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제 마음 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카마르 리조트를 저랑 함께 간단하게 둘러보겠습니다. 그럼 룸서부터 시작하실까요? 네, 이곳은 비치빙 2층에 위치한 1124호방입니다. 긴 말 말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일단 왼편에 화장실이 준비되어 있고요. 화장실은 아주 넓진 않지만 그래도 욕조랑 샤워실이 분리되어 있고 세면대에 바닥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무 창문이 있어서 이렇게 방이랑 탁 트이게 목욕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유리가 있어가지고 아예 이렇게 오픈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요. 그리고 습기가 넘어갈 일은 없겠네요. 답답하지 않게 이렇게 유리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 맞은편에는 여기 세이프티 박스랑 다리미, 장우산, 목걸이 까지 있습니다. 화장실 옆에 전신 거울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에 보시면은 요거는 좀 특이한 점이에요. 굉장히 여기는 따로 커플리멘터리 그 바틀 워터가 제공이 되지 않고 이렇게 필터드 워터를 마실 수 있게 정수기가 되어 있습니다. 요런 거 있는 아이고 물이 많아. 요거 있는 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많이 마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방인데 공간감이 잘 잡힐지 모르겠는데 방이 진짜 넓어요. 보통 한 호텔, 일반적인 호텔 리조트 방이라고 하면은 한 요 정도까지 있어야지 일반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긴 지금 요만큼 하고서도 타일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반이 있어요. 타일 4개 반만큼 더 넓은 공간에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V에서 침대까지 이렇게 가야지 돼요. 넓죠? 그리고 모든 방은 이렇게 한쪽 연으로 발코니를 가지고 있는데요. 방의 공간감과 개방감 둘 다 굉장히 탁월하다고 할 수 있죠. 공간도 이렇게 넓은데 한쪽 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으니까 개방감까지 아주 탁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나오면은 짜잔! 저 바다가 보여요. 바다! 여기가 약간 측면 쪽 방이라서 완전 정면 뷰는 아니지만 측면 뷰까지 나오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꽤 가까운 거리예요. 티테이블이랑 의자가 있네요. 하나밖에 없네? 이것만 넣어봐. 침대 옆에는 이렇게 양
해봅니다. 방의 전체적인 뷰를 이쪽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고 여기 천장에 선풍기 하나 돌아가고 있고요. 에어컨도 따로 있는데 내리평은 아니고 이렇게 돌출형으로 그냥 하나 되었습니다. 성능은 뭐 아주 시원합니다. 이상 랑카비 카마르 리조트 비치밍 디럭스 킹룸 룸투어였습니다. 그럼 모두 모두 즐거운 여행 하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드림아가시. 리조트 내부 모습은 이렇습니다. 그냥 되게 한가롭고 여유롭고 자연자연한 느낌이에요. 지금 이 건물이 제가 묵는 비치빈 건물이에요. 이 리조트가 크게 보면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비치빈, 비치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 두 번째 방갈로 스타일의 단독 빌라도. 그리고 세 번째 로비 근처에 위치한 풀윙. 풀윙은 바로 저 빨간 지붕입니다. 보이시죠? 빨간 지붕. 지금 저는 비치빙에서 풀윙으로 걸어가는 중이었어요. 오늘이 토요일인데 되게 한적하네요. 여기가 새로 생긴 리조트라 그런지 그렇게 아직 입소문을 많이 못한 것 같아요. 랑카이 자체는 관광객이 코로나 피크 때보다 많이 회복되었다고 들었는데, 여기 리조트는 되게 조용하고 한적한 느낌입니다. 심지어 토요일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의 임무가 이렇게 저평가되고 알려지지 않은 리조트를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곳이 어디라고요? 카마르 리조트입니다. TMI로 카마르는 아랍어로 달이라는 뜻이에요. 여긴 메인동 로비 옆에 위치한 풀장입니다. 생각보다 풀이 커가지고 좀 놀랐어요. 풀윙은 비치윙이랑 다르게 3층으로 되어 있고요. 1층에 있는 객실들은 조금 시끄럽긴 하겠지만은 풀에서 베란다로 바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풀방을 하려고 그랬는데 풀방이 비치방보다 30링기 정도가 쌌거든요. 그런데 제가 바다가 보고 싶어서 비치방을 했는데 이런 거 보니까 풀방을 할까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영장을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풀방 추천드립니다. 값도 싸고 수영장도 가깝고 로비도 가깝고 단점 하나는 바다랑 조금 멀다. 그래봤자 걸어서 한 2-3분? 이렇게 물속에 풀바가 있어서 물속에서 시원한 음료 한 잔 가능합니다. 수영장이 길이도 정말 길고 가로도 넓어서 수영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너무 좋을 거예요. 수질도 관리가 참 잘 되었는지 맑고 투명하고 깨끗했습니다. 이렇게 넓은 풀을 관리하려면 정말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정말 칭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수영장을 지나서 로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로비는 반 야외식으로 탁 트여 있고요. 로비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정말 너무너무 친절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평이 그렇더라고요. 층고는 이렇게 높고요. 로비 앞으로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로비에서 멀지 않아서 편리했어요. 3층까지 있는 로비에는 엘리베이터도 있으니 짐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요건 체크인할 때 받은 계피맛 음료입니다. 시원하게 한잔 했어요. 카마르 리조트 앞에 알로프트 호텔이 보입니다.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여기 카마르랑 알로프트랑 값은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바로 옆에 공사장도 있고 바로 옆에 또 다른 리조트를 짓고 있네요. 아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여긴 카마르 리조트 전용 해변입니다. 아침 일찍이라 사람이 별로 없네요.
해변은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랑카위 특성상 물이 그렇게 아주 맑진 않았지만은 수심도 얕고 파도도 잔잔해서 해수욕하기에는 적당한 해변 같았어요. 여기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입니다. 아침은 1인당 70링깃으로 굳이 추가하진 않았는데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은 이곳에서 뭐 바다 보면서 아침 식사해도 기분은 참 좋을 것 같네요. 예쁘다. 여기 아니 밤 되니까 길이 더 예쁜데? 이건 아까 제가 찍었던 똑같은 길을 밤에 촬영한 건데 전구도 켜놓고 중간중간에 인테리어 그 약간 무드무드등 느낌 나는 라이트들이 이렇게 있어서 되게 분위기 있고 운치 있더라고요. 방으로 걸어가는데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방 또 봐요. 안녕. 드리마카시.